그때 진에어 있을 때막 사람들이 되게 자주 그랬어요. 랩몬스터 다녔다고. 뭐 주변에서도 막 많이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해 뒀던 거 그냥 인터뷰 때 그냥 잠깐 말한 건데 그 댓글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많이 좋아요.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T1 한 번도 못 이겨봤거든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아니, 전날까지 몰랐는데 그냥 계속 스크린 반반하다가 그냥 그렇게 전날에 결정된 것 같고, 주문하신 거는 약간 제 위주로 좀잘 게임을 풀어가라고, 주도적으로 풀어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할거한것 같아요. 그냥 딱히 그냥 미드 자꾸 서포터가 올라와가지고 도티를 파이크 잡고 약간 할게 없긴 했는데 라인전에서 그냥 할거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첼코 진흥에서 하고 나름 첼코 내에서는 많이 잘했는데, 좀 시즌 끝나고 그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좀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그렇지. 보니까 아주 솔직히 미미하죠. 첼코는 솔직히 잘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좀더 열심히 할걸 솔랭이나 그런 거좀 많이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냥 연락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첫째로는 저는 저희가 그냥 충분히 그렇게 기회 말할 잡고 수 있죠. 싶어서 바로 그냥 오케이 했던 싸우면 것 그렇게 당할 줄 같아요. 500 며칠 만이기도 한데 승리도 꽤 됐을 것 같은데, 승리는 거의 한 900일 되지 않았을걸? 아니 리셋 때 800일? 거의 그 정도라 리셋 때에서는 그냥 확신한 수 그냥 자신감이 되게 먹었으니까 많이 붙는 것 거의 같아요. 제가 트윈이나 그냥 생각만 해왔는데 저 혼자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딱히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저 혼자만 저를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맞죠. 그게 그때부터 좀 일단 본인 증명되는 스스로 순간인 것 싸운다고만 같아서 하면 되는. 좀 앞으로 좀 자신감 더 얻고 좀더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그때 뭐랄까 1경기 때 그냥 좀 알아서 실수 자주 한두번 정도 했는데, 형 근데 나못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뭐 딱히 그래 그렇게 그냥 의미 어쩔 수 없지 부여하진 그냥 않았고 가야지 그냥 근데 다 되고 아 실수했네 너무 뭐 다음 거 별로였어 하고 뭐 피드백 하자 뭐 그냥 이런 마인드로 게임 할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게임 끝나고는 좀 서로 약간 그냥 게임 조금 끝나고 아쉬워했던 나서 것 이제 같아요. 아저 그냥 그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딱히 식으로 계속 의기소침한 그냥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서로 좀 라인 개입이 심했어가지고 그냥 정면 싸움하는 느낌은 아니라 오늘 경기로는 딱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진에어 있을 때막 사람들이 되게 자주 그랬어요. 랩몬스터 다녔다고. 뭐 주변에서도 막 많이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해 키웠을 때 뒀던 거 말하는 건데 그냥 잠깐 인터뷰 때 그냥 잠깐 말한 건데 그 댓글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는 사실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첼코 때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선수 잘안 나가다가 자기가 그냥 부상을 받은 것 길렀다가 같고 또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르게 운동을 됐는데, 되게 뭐 잘해준 것 묶었을 같아요. 때는 또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즌 끝나고 좀 취직 좀잘안될때 마인드 잡자는 마인드로 한번 그냥 밀었어요. 그냥 거의 빡빡이로 밀었어요 그때. 되게 근데 좋아하는 사실 종목이에요, 용어. 그것도 있었는데 그냥 스타일로 밀려고 했는데 잘못 밀었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되게 3mm인가? 방어하는 약간 완전 잘못하면 개짧게 뭔가 밀어가지고 그때 약간 일어나는 것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스타일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빡빡이로 밀었다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많이 길러가지고 그런 지금 그렇게 한것 스탠스가 같아요. 제가 그 그때는 야하롱 쓸 자연스러운 때는 되게 스텝다운 자신감도 있고 약간 처음이었고 아마추어 시절 이게 때뭐 점수도 잘 솔직하게 올리고 말해서 해서 이게 좀 조금 자신감도 그렇긴 있고 한데 그냥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이라는 점점 질문인데 닉네임 바꿔서인지는 개인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아마 어쨌든 둘이 그 가장 이후로 좋아하는 점점 이렇게 하락세다 보니까 그냥 과거로 자신감 다시 찾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도 초심 찾고 제가 싶어서 그래도 그냥 그래서 저희 늦변했어요. 팀끼리 그때보다 많이 둘다 성장한 것 같아서 그냥 뿌듯하고 뭐별 생각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건 뭐 서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경기력 나오면은 할 만할 것 같고, 솔카 선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길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좀 프로 게이머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다들 프로다워서, 그냥 피드백 할 때도 서로 깔끔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아, 맞아요. 같아요. 그냥 제가 취직을 못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을 좀 뼈저리게 해서, 좀 다시 그런 면에서 좀, 저한테 엄격해진 것 같아요, 좀 더. 좀 간절해진 것 같아요. 저 그냥 다 이겨보고 싶어요. 못 이겨본 팀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딱히 뭐, 한명 정하진 않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하고 간절해진 것 같아서, 바뀌어진 모습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